NH농협 손해보험이 총국의 역할 체계를 강화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2020년 지역 총국 학습회를 실시해 왔는데요. 지난 27일에는 그 마지막 과정으로 2020년 지역 총국 학습회 최종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서대문구 본사 강당에서 최창수 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 손해보험의 상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지역 총국 학습회의 최종 평가로 전체 16명 중 발표자로 선정된 학습회 리더 3명이 그동안의 학습을 토대로 강연을 펼친 결과 인천 지역 총국 박진주 계장이 최종 평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업지원팀장 3인의 이벤트 추진 사례 강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청수 대표는 최종 평가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져 뜻깊었다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